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팔아라 달아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매도라 하죠. 매도. 매도. 매도해라. 이랍니다. 매도. 팔매자죠. 팔다. 세일이 세일. 요거는 물 건너갈, 건너갈 도자죠. 건너갈 도자죠. 그리고 도강, 이래요. 도강. 도망강 도항을 했다. 도망강을 건너왔다. 이래죠. 매도입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문제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 매도하라는 소리에 소위 부하 내동이 돼 가지고 팔고 달고 하는 가운데서 손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그 애널리스트를 보고 뭐 한다고 심하게 욕질한다, 꾸짖는다, 나무랜다, 꾸짖을매. 요거는 도전한다, 넘어진다, 뒤집어진다 이 말이니까요. 뒤집어진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성토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맷자를 보면 요게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 요 말이라는 건 뭡니까? 말이라는 짐승은, 말이라는 짐승은 우리 그 12지지 중에 구멍 속에 사는 게 쥐입니다. 하늘의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짐승이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오자입니다. 흰말이거든요. 흰말. 말오자인데, 이 말이 뭡니까? 그물이 걸렸어. 그물이 걸리니까 말이 뛰나 못 뛰나? 못 뛰죠. 그 말을 향해서 그물을 쳐서 뭐죠? 잡아가지고 꾸짖는 거죠. 꾸짖는. 꾸짖는 게 뭡니까? 질이죠. 질. 질타. 질타. 두드려 패는 거죠. 두드려 패는 거죠. 장정이 몽두리를 들고 패는 거죠. 질은 뭡니까? 입으로는 뭡니까? 욕을 하는 거죠. 이놈 저놈 비수를 꼽는 거죠. 이래 하는 거니까 아주 독한 말로 해서 말의 능력을, 말의 능력 하늘까지 날 수 있는, 그죠?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날아갈 수 있는 이 말을 보고, 그죠? 질타하는 거죠. 질타. 매도한다. 그래서 꾸짖을 매, 엎어질 도, 매도한다. 그래서 이 글 전체가 심히 꾸중한다, 심히 나무랜다.